오늘은 저기 텃밭에 있는 애호박을 따다가 애호박전을 했어요. 요새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여름에는 그렇게 애호박은 아주 금값이고 구경도 못했는데 뭐 장마철에 벌꿀이 없어가지고 농사가 다 엉망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찬바람이 나니까 애호박이 주렁주렁 다시 붙기 시작하네요. 얼마 전에 며느리 주려고 저기 찾으러 다니던 애호박이 없었는데 갑자기 애호박이 열리기 시작했어요. 찬바람이 나니까. 그래서 애호박을 따다가 채 썰고 계란하고 튀김가루를 절반 입혀서 이렇게 전을 부쳤는데 엄청 맛있어요. 풋고추하고 양파 좀 넣고 이렇게 애호박 가지고 이렇게 애호박이 입에서 살살 녹네요. 아주 오늘 맛있는 애호박 전에다가 또 방금 저기 요거 이건 물엿을 넣지 않고 작년에 살구 나무가 엄청 많이 열렸기 때문에 살구 액기스를 가지고 연근 조림을 했어요. 연근은 이렇게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또 이게 포화지방산이 없는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. 오늘 애호박전 맛있겠죠?